안녕하세요. 닥터 강스 키 라디올로지 시간입니다. Medicine in Art 일곱 번째 그림은 The Gross Clinic에 이어서 미국의 대표적인 사실주의 화가인 토마스 에이켄스의 닥터 애그뉴의 초상화 일명 The Agnew Clinic을 소개합니다. The Agnew Clinic은 토마스 에이켄스의 1889년 작품이고 가로 3미터 크기의 대작입니다. 1889년 펜실베니아 대학교 의과대 학생들은 에이켄스에게 그의 교수직을 은퇴하는 외과 교수 닥터 데이비드 헤이스 애그뉴의 초상화를 당시 750달러에 의뢰하였습니다. 에이켄스는 닥터 애그뉴의 초상화를 전통적인 단순한 초상화 대신 자신이 14년 전에 그린 제퍼슨 메디칼 컬리지의 The Gross Clinic을 따라 작품을 만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에이켄스가 3개월 만에 빠르게 완성한 이 그림은 그의 졸업식에 공개되었고 대학에 전달되었습니다. 닥터 애그뉴는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림 틀에는 라틴어로 닥터 데이비드 헤이스 애그뉴, 가장 경험이 풍부한 외과의사, 가장 명석한 작가이자 교사,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새겼습니다. 애그뉴 클리닉 또한 이 에이킨스의 작품 중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킨 작품 중 하나입니다. 비록 그들이 의사이고 의학도이긴 하나 방에 가득 찬 남성들에 의해 관찰되는 부분적인 나체인 여성을 묘사한 그의 그림은 당시에는 논란의 여지가 충분하였습니다. 당시 이 그림은 1891년 펜실베니아 미술 아카데미와 1892년 뉴욕 미술 예술가 협회의 전시에서 거절당했습니다. 1893년 시카고 만국 박람회에 열린 전시회에서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2009년 현재 더 애그뉴 클리닉은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필라델피아 뮤지엄 오브 아트로 임대되어 있습니다. The Agnew Clinic은 원형 극장에서 마스텍토미를 시행하고 있는 닥터 애그뉴를 그렸습니다. 닥터 애그뉴는 수술실 가장자리에 서 있고 세 명의 의사, 닥터 화이트, 닥터 레이디 그리고 닥터 커비가 마스텍토미를 시행하고 있는 것을 지시하고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간호사인 미스 클라이머가 주의를 기울이고 서 있습니다. 위 배경에는 펜실베니아 의과대학 학생으로 보이는 자들이 이 수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의사들의 흰옷, 환자의 신체 일부를 덮고 있는 시트, 그리고 환자의 창백한 피부는 위쪽 학생들이 위치한 곳에 어두운 색조와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에이키스는 이번에도 그림에 자신을 그려넣었습니다. 그는 간호사 뒤쪽에 있는 가장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화가 자신입니다. 화가 그림은 화가의 아내 수잔 맥도웰 에이켄스가 그린 것입니다. 에이켄스는 더 애그뉴 클리닉을 위해 먼저 스케치를 준비하고 그렸습니다. 닥터 애그뉴의 드로잉, 오일 페인팅, 그리고 전체 작업에 대한 구성 스케치입니다. 필라델피아 대학교 도서관 어카이브 앤 리코드 센터에 있는 닥터 애그뉴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중 1886년 메디컬 스쿨의 서저리 데몬스트레이션 클래스 사진인데 토마스 에이킨스는 이 자료를 더 애그뉴 클리닉의 참고 자료로 사용하였습니다. 필라델피아 대학교 도서관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닥터 데이비드 헤이스 애그뉴는 1838년 펜실베니아 유니버시티 스쿨 오브 메디슨을 졸업하여 메디컬 닥터가 되었습니다. 졸업 후 아버지와 함께 고향에서 프랙티스를 하기도 하였고, 이후 아나토미 스쿨과 오퍼레이티브 서저리 스쿨을 세웠고, 해부학자이자 외과 의사로서의 명성을 얻었습니다. 1858년에는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클리컬 서저리의 어시스턴트 렉처러로 1863년에는 같은 대학의 아나토미 데몬스트레이터로 임명되었습니다.
이후 펜실베니아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프로페서 오브 서저리로 재직하였습니다. 닥터 에그뉴는 당시 미국 최고의 외과 의사 중한 명이었습니다. 닥터 에그뉴의 대표적인 저서로는 1878년부터 1883년까지 출간한 세 권짜리 The Principle and Practice of Surgery가 있습니다. 닥터 에그뉴는 1890년에 유행성 독감에 걸렸고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그후 은퇴 후 3년 만에 이와 관련된 건강 문제로 사망하였습니다. 토마스 에이킨스는 1875년 토마스 제퍼슨 메디컬 컬리지에 수술을 시행하는 닥터 그로스를 그렸으며 1889년에는 펜실베니아 유니버시티 메디컬 컬리지에 마스텍토미를 시행하는 닥터 에그뉴를 그렸습니다. 이두 그림에는 크게 두 가지의 차이가 보입니다. 첫 번째는 이두 그림 사이의 기간 동안 안티셉틱 서저리를 장려하게 되었고, 따라서 1875년 그로스 클리닉은 평상복을 입고 수술을 시행하는 반면, 1889년 에그뉴 클리닉은 깨끗한 흰색 가운을 입고 덮개가 있는 케이스에 담긴 멸굳 기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하이진을 강조하면서 그림은 밝은 색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1889년 에그뉴 클리닉은 아직 수술실 복장 중 가운만을 사용하였으며 캡이나 마스크, 글러브 등은 사용하기 전 시대입니다. 두 번째로 그림의 오른쪽에 수술실에 여자 간호사가 등장했다는 점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2016년 논문인데요. 수술실 복장의 기본 품목인 가운, 캡, 마스크, 글러브가 언제부터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지속적으로 착용했는지를 18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의 사진을 통해서 알아본 논문입니다. 외과 의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받아들인 연도는 가운은 1876년, 캡은 1904년, 마스크는 1919년, 글러브는 1911년입니다. 외과 의사가 지속적으로 착용한 연도는 가운은 1901년, 캡은 1930년, 마스크와 글러브는 1937년부터입니다. 수술실 간호사는 미국에서는 1889년 최초로 수술실 전담 간호사가 고용되었고, 그 이후로 수술실 간호사의 역할은 확고해졌습니다. The Agnew Clinic의 Miss Clymer는 당시 Student Nurse였습니다. 19세기 펜실베니아 대학에서는 Student Nurse들은 트레이닝 과정 중 병원에서의 역할이 포함되었던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